태경 파트 잠깐. 아, 제 부분만요? 네, 제 부분. 어... 그래 돌아서 줄게. 멋지게 남자답게 놓아줄게. 그만해. 아, 이거 보안이구나, 약간. 심리감 맞추기 위해서. 어. 아니, 이거 했을 때 벌써 방송, 우리 나간 거야. 아,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2PM의 우영 태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니쿤 씨도 섭외했는데 오늘 광고 촬영 때문에 못 왔어요. 뭔 광고 찍었어요, 이분? 아, 그 아이스크림 광고. 광고가 니쿤한테 몰리는 편입니다. 많이 몰리죠. 많이 몰리죠. 어, 그래요? 네. 단독으로 찍으신 분 없죠, 두 분 다?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예, 태경 씨는? 예, 예. 어, 우영 씨는 없고. 저는 곧 있겠죠. 저도 없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없고요. 예. 곧 있으신 거야. 일단 누구로 집중됐나요? 그쵸, 초반에는 뭐 강타 씨나 우혁 씨. 아, 희준이 아니었어요, 희준이? 에이. 봐봐요. 내 정보가 확실해야 되니까. 예. 아니, 그러더라 여기저기 메인 보컬이 저는 준수인 걸 처음 알았어요. 예. 시아 준수가 땀을 뜨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무슨? 베이시구나. 아. 뭐 좀, 이 친구가. 뭐가 문제입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어, 문제라니. 아니, 뭐,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아. 이제 가수면은 메인 보컬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2PM 아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네. 네. 준수가 진짜 매력 있다고 얘기하던데. 네. 네, 진짜로. 진짜 친해야 된다고. 아. 진짜 친해야 돼? 되게 잘 친해야 돼. 아니, 되게. 저기 있잖아요. 비밀번호 공유하고 이런 걸 친해야 돼. 아, 그러니까 진국이구나? 아, 진국, 네, 진국. 네. 연예인들 중에 진국 있어요. 진국. 예. 임혁필 씨 이런 분들 진국이에요. 아유, 아유. 어, 혁필이 진국이지. 아, 진국이에요. 태경. 별명 찍태경. 네. 아, 찍이 아닙니다. 찍. 찢, 찢. 찍은 저 쥐가 찍찍거리는 거고. 형, 찢이에요. 찢. 찢는 태경. 그렇지. 찢태경. 네. 네. 왜? 번지른 키에 잘 빠진 몸매로 누나들의 야성을 건드려. 특이상으로는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멋있을 것 같은데 전혀 멋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팬들이 제발 같이 입으라고. 넌 옷발이라고. 약간 옷 못 입는 이미지가 됐어요. 예. 왜 그렇게 됐지? 아, 실제로 옷은 못 입어요. 네. 네. 코디가 그냥. 아, 그럼요. 예. 평소 본인 패션 어떤 스타일인데? 어, 저는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보이는 옷을 그냥 막 입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제일 황당했던 매치가 뭐였어요? 경악했던 옷. 어떻게 저렇게 입냐? 경악. 원래 이제 지아의 머리 색깔이 분홍색이었잖아요. 예, 예. 그 색깔을 입을 때가 있어요. 아, 분홍색을? 네. 신발부터. 아, 맞춰 입는구나. 양말 해가지고 다 분홍색으로. 속옷 뭐 다 전부 다. 아, 다 그냥 분홍색으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뭐 캐지라치도 안 하는 짓인데. 안경이 가장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연예인 1위라고. 아, 그래요? 네. 아. 안경만 쓰면은 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찌질이로 변신을 네, 한다는데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야, 예. 눈으로 보잖아, 진짜. 옛날에 그 마동탁이 쓰던 건데. 네. 아니, 태경 씨, 저, 흰 모자는. 예. 네. 할머니가 떠주시는 느낌 있잖아. 그리고 오늘 약간 여기 느낌이 유해진 씨랑 비슷하네.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요. 저도 안경이 정말, 잘 안 예. 정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든요, 제가. 정말 제가 안경. 야.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예. 예. 저도 진짜. 정말 안경 안 어울리거든요. 안 예, 저 봐봐요. 진짜 안 어울려요. 어디? 어, 좀 낫네요. 이거 한번 써봐봐요. 괜찮네요. 아, 이거 최악인데. 요것도 아주 제가 요거 아주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제가. 괜찮으세요? 네. 아, 근데 야, 지금 안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좀 변태적이잖아요. 그래서 안경 잘 안 쓰거든요. 자, 요거, 요거 옥태현 씨. 옥태현 씨가 얼마나 안경 안 쓰나. 보통 저희는 예능 나오면 아크로바틱 시키고 그러는데. 안경을 쓰라는. 나도 진짜. 아, 이거 또, 아, 내가 봤을 때 누가 써도 약간 변태적인 내가 아, 내가 잘하는 매니저 닮았는데. 자, 그래요. 우리 우영 씨. 아, 본명은 장우영입니다. 사실 말이죠. 초반에는 사실 그 별로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멤버였다가 요즘 그 저 케이블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2PM 멤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예능감이 뛰어난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으로는 개그맨도 아닌데 유행어가 하나 있다고 그러네. 제가 이거 모르는데 이걸 좀 본인 좀 설명해 주세요. 마음과 마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국가, 하나의 생물, 생명체.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아니, 아, 정치했어? 그게 이제 좀 제가 너무 심취해서 이제 사람이 좀 너무 진지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의 생물은 뭡니까? 그냥 뭐 하나의 생물로 봐달라 뭐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그만큼 소중한 거죠. 네. 아, 우리 마음과 마음이 통했고. 네.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너무 약간 웃기게 사람들이 좀 약간
가볍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는 정말 진지했던 분위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가 도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가볍게, 예. 그죠? 방학 때쯤 되면 아마 새 음반이 공개됐을 거라고. 예. 예, 아비백이라는 신곡인데요. 네. 다 불러줄 수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메인 보컬이 아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오! 야, 오, 야, 야. 여기 안 해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오! 야. 아, 나도. 태현이 형이 랩. 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어, 태견 파트 잠깐. 아, 제 부분만요. 예, 제 부분. 그래 돌아서 줄게. 멋지게 남지답게 놓아 줄게.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 요 아, 보안이구나 약간. 심리감 맞추기 위해서. 아니 이거 했을 때 벌써 방송 우리 나간 거야. 아,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제대로 해야 돼. 그럼 저희는 살짝 춤으로 보여드릴까요? 어, 그거 알아. 춤으로. 아, 네. 거의 노래 없으시죠? 아직 없지 우리는. 아, 그렇죠. 아, 저희가 지금 처음 해봐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연이 용서해주십시오. 아, 네, 멋있습니다. 괜찮아요. 5, 6. I'll be back. 넌 다시 나를 찾을 거야. 아니구나. 그래서 보내는 거야. 오늘 그런 너를 보다 사랑할 순 없기에. 이런 스텝이. 야, 진짜 웃는 것 같아요. 네. 저 뭐. 이 캐릭터 이런 캐릭터였구나. 저도 이 캐릭터인데. 태경 씨, 잠깐 손을 이렇게 뻗어주시겠어요? 예. 자, 쭉 앞으로 내려. 오, 약간 그런 게 있네. 안 씻는 걸로 손톱 끝에 그렇게 따라하고 저기 손톱이 좀 따라 꼈네요. 그냥 뭐 털털하게 사는 편입니다. 아니, 예. 샤워는 꼭 하루에 두 번 해요? 하루에 두 번 해요? 왜 두 번? 샤워는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죠. 하루에 두 번 해야지. 하루에 누가 두 번 해요? 전반적으로 이쪽이 좀 더럽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샤워 두 번 한다니까 정색을 안 한다죠. 왜냐면 아침에 샤워를 하잖아요. 아침에 샤워. 피곤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려고 이제 잠을 잠에 들잖아요. 제이파이피는 한 번 한답니다, 한 번. 근데 SM도 한 번 합니다. 아, SM도 그래요? SM도 한 번이에요? 저도 한 번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아이돌들이 지금 한 시간이에요. 두 번씩은 해야지. 옥태현 씨는 왜 안 신는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엔 원래 인기가 많은 멤버가 좀 그런 루머가 좀 있어요. 아, 네. 어떻게든 좀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네. 제가 좀 심했거든요. 잠깐만, 근데 그렇잖아요. 여기 그 분장을 덜 지운 거예요, 뭐예요? 네, 어디요? 그 눈 밑에. 이쪽도 좀 안 되십니다. 건방진 것 같아요. 태견 씨 급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허벅지 하면 또 장우 형이가. 허벅지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근데 보는 것보다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만져보라는 얘기죠? 예. 저도 만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예. 유나 씨가 생각나죠. 유나 씨도. 예. 스캔들이 났었어요. 그렇죠? 아, 이때 사실 굉장히 그 군대에서 많이 좀 동요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일단 사실 태견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좀 군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군대라는 게 또 유나랑 또 스캔들 나니까. 같은 이게 좀 또래끼리 좀 애교 부리고 그래요? 아, 애교 나 어떻게 부리지? 그게 애교네 벌써. 어떻게 부리지? 뭐 이런 거. 남자끼리 친구 같아. 박진영 씨한테 가끔 뭐 애교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아, 진영 형한테는 절대로. 아, 그래요? 네. 왜요? 진영 형 앞에서 그런 애교 하면 혼날 거예요. 아, 혼내요? 왜 이래 너? 박진영 씨가? 약간 좀 진지하게 될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은 지금 미니 기분이 되게 다운돼 있어요. 되게 안 좋은데 좀 기분 되게 업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민영아 힘내 뭐 이렇게. 아... 군대에서 또 채널 들어갔네요. 왜 후속작 제인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네. 그냥 이제 2PM 활동이 시작하다 보니까. 아니 어땠어요 드라마 해보니까? 아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매력도 되게 많고. 은근형 씨는 좀 친한 편이에요? 예. 연락하면 좀 지내요? 예.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좀. 예? 전화 연결 돼요? 그럼요. 아니 저 거짓말 시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친하지도 않은데. 제 전화로요? 네. 아 해도 돼요? 아 그럼 뭐 어때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아 우리도 괜찮아요. 그냥 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 우리도 괜찮아요. 뭐 문정 씨랑 한번 전화.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누나. 응. 어 나 태견인데. 안녕. 이 어색한 안녕은 뭐야? 지금 라디오 스타 녹화 중인데. 아, 진짜? 네. 문근영 씨. 네. 예, 태균 씨가 저 문근영 씨랑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데. 네. 네. 예, 어느 정도 친합니까? 같이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술이요? 아, 문근영 씨 술 먹어요? 그럼요. 아, 그럼요. 성인인데. 아, 술 먹어서 뭐해? 술 먹어요. 아니,
태견 군과 연기해봤더니 어때요? 태견 군 연기 계속해도 되겠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같이 한다 그랬을 때 네네. 좀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 반대했었어요? 연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열심히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되게 열심히 해주고 현장에서도 너무나 싹싹하게 잘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되게 연기 예뻤어요. 생각한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낫죠. 오, 그렇군요. 네. 여기 저 토니안 씨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H.O.T. 좋아했었어요? 네! 이거 봐. H.O.T. 멤버 중에서 누굴 이제 누가 팬이었나요? 저 문희준 씨요. 아, 문희준 씨! 야! 야, 결혼사실. 내가 이래서 지금 안 좋아하는데. 우리 저 토니안 씨가 지금 제대한 지 20일 됐는데 아주 방송 네. 굉장히 그 쫓기듯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불안해하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저 문근영 씨가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힘내셨잖아요. 네. 네. 통화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그것도 들어봐 잘 되길 빌게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주. 아, 착한 친구예요. 부끄러지게 잘하네. 다른 친구네요. 네. 착하죠? 예. 네. 그 본인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아, 어느 날 이런 컨츄리 음악을 들었는데, 그 분위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막 듣기에도 편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막 그런 느낌이. 아, 약간 좀, 느낌이. 또 컨츄리 느낌이야. 네. 느낌이. 그래서 막 비틀즈 노래도 엄청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전 하시는구나. 음악을 좋아하네. 네. 미국에 있죠? 네, 미국에 계시고 아, 보스턴에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세요, 한국이랑. 아, 우영 씨는 부산이라서 나랑 고향이 비슷하네, 진짜. 네, 있겠네요. 그쪽에 네. 고모도 계시고 뭐. 네. 우리 우영 씨 부산 친구들에게 네. 또 사투리로 네. 아, 진짜? 사투리로 친구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래.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뭐 군대에서 훈련 잘 받고 밥 잘 챙겨 먹고 나오면 연락해라. 오, 오 멋있다. 옥태균 씨도 그럼 뭐 보스턴에 뭐 아, 저는 뭐 보스턴 친구들한테 할까요? 네. Hey, what's up, guys? Since I can't really see you guys these days, it's cool to get in touch with you know on the web. And yeah, I'll try to visit you guys as soon as possible. Yeah, thanks. Adios. Yeah.